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야. 안녕하세요. 쇠금다. 오늘은 시푸드 뷔페 뭐 그런 데로 왔어요. 이름이 아파래. 오늘 방문한 아파 시푸드 뷔페는 좋음TN 비치에 있는 해산물 뷔페이고 고기부터 시푸드까지 여러 종류의 먹을거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권은 살아있는 새우를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미쳤다. 우와, 엄청 커요. 엄청 커. 사장님 여기 얼마라고요? 1인당? 390. 390이죠? 1인당 390바? 오. 이건 뭐냐면 만두, 새우도 있고 돼지도 있고. 와, 근데 진짜 나 이렇게 큰데 처음 와봐. 새우하고. 우와, 어마어마하네. 솔직히 우린 지나가면서 이런데 올 생각을 잘 안 해봤거든. 모르기도 모르고 엄두가 안 나지. 이런데. 와. 이제. 와, 이런 것도 있네. 이거는 여기서 오다를 한번 볶아서. 아, 여기서 이제 주문하면? 오케이. 됐죠? 여기는 이제 김. 사장님, 이거는 근데 양 아니에요? 양? 양이죠, 양. 소고기. 아, 소고기, 양. 와. 얘네도 이런 거 좋아하나 보네, 양 같은 거. 그렇죠. 여기는 이제. 와, 오징어. 뭐 이런 거 부터 해갖고, 오, 되게 많다. 돼지도, 돼지 잡아. 쫙쫙, 뒤에. 수렁까지. 오, 진짜. 대박인데? 야, 여기 또 생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디저트 타임, 디저트. 여기는 과일 타임. 과일도 있고. 여기는 스시도 따로 있고. 별게 다 있네, 스시도 있고. 와, 근데 디저트는 이쁘다, 진짜. 야, 디저트도, 디저트 엄청 많. 아이스크림도 이렇게 열어갖고 먹을 수 있게 돼 있네요. 종류 많다. 음료수도 무제한. 무제한, 무제한. 그 생선을 되게 개 사다가 갖고 와서 삶아 먹는 거야. 아, 국물 떠가는 거예요? 아니, 국물을. 아, 갖고 와서? 태국스타일 간장게장. 이건 태국스타일 간장게장? 응. 이거 한국스타일 간장새우. 맞아. 간장새우, 와. 연어도 이렇게 있고. 오. 야, 종류 엄청 많네. 와, 꼬치 맛있어. 이거는 맛있겠다. 야. 이거 잘라야겠는데? 먹고 싶으면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고기만. 야. 볶아서 이제. 볶으면 맛있어요, 여기? 여기가 구워주는 거. 스파라스가 하나 엄청. 굉장히 맛있겠는데? 와, 종류 엄청 많다, 맞죠? 종류가. 치킨. 치킨. 치킨, 이건 뭐예요? 이거 그 생선. 생선은 아, 덴뿌라 같은 거. 아, 어묵. 치킨. 어묵 종류 많네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네, 이거 뭐냐면 태국 음식. 그 국수 비비는 거 있어요. 아, 비빔 국수 같은 게 또 있어. 무쌈도 있다, 여기. 아, 아, 무쌈 나왔다, 무쌈, 여기. 푸팟콩 커리도 있어요. 여기, 이거 푸팟콩 커리가 여기 있네. 와, 어마어마하죠? 와, 무쌈 그냥, 여기서 먹으면 되겠는데? 이거, 생선 파, 우와, 이거 맛있는 거 있겠어? 예, 여기 왔는데, 음료부터 다 무제한이야. 아, 그리고 숯불로 해줘요. 한국 사람 좋아하잖아, 숯불. 아니, 싱싱한 게 여기다 있었는데? 헤이. 요. 야. 아니, 이거 투구 갠가, 투구 새우인가 그거예요, 이게? 구워서 먹으면 알이 있어요, 알. 오. 응? 나 이거 처음 봤어. 우와. 새우가 괜찮네. 오. 근데 아까 보니까 석화 따는 도구를 한국에서 갖다 줘야겠어. 한 방이면 끝나는데 꼬막? 꼬막 같은 거네. 오, 이거는 골뱅이. 와, 가리비 뭐 다 있네요. 살아있는 거야 이거? 아, 이건 산 거예요? 이야, 멋지죠?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야, 이거다 이거. 이거야. 이거야. 살아있는 것까지 해서 399바 그거예요? 반장하겠다 진짜. 야, 우와. 오, 앞에 진화되는 거 보고 그냥 그렇네 그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장난 아니네. 도둑이는 그래. 나 이거를 엄청 건져가야겠어요. 새우는 좀 가져가야겠는데요. 시간 많아. 이거 시간도 무제한이야. 그 형님 새우에 환장하는 사람이 이거 보면 진짜 배 아파서 죽겠는데. 내가 이랬잖아.
놀 데가 많다고. 네가 여기도 식당 이런 식당 종류가 많아. 테이블에는 고기를 위한 화로, 해산물을 구워 먹는 화로 해서 두 개의 화로를 준비해 줍니다. 돼지고기? 오징어. 에이, 오징어. 에이, 오징어. 오징어 대장. 오징어 대장? 네. 오징어 대장 이렇게 커? 돼지 스타일, 여기. 게셔. 시푸드 게셔. 나 오늘 오징어 대장이네. 자, 나는 심해서. 너무 부드러운데요, 이거? 이걸 먹는다고, 알을? 됐어. 따라했어요, 형아. 먹어봐요. 이거. 라이브. 얘가 살아갖고 막 도망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와. 해피해? 와, 이거지, 이거. 태국에 갔으면. 이거 알 한번 먹어볼게요. 먹어봐. 치알라이야. 아 이거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지? 시푸 여기 별 맛은 없는데 이거 무슨 맛이지? 시푸드 응. 아 먹는 게 틀렸구나. 여기 이렇게 해갖고 시푸드 소스에 찍으니까 맛이 느껴져. 엄청 고소해요. 어떠? 한번 먹어볼게요. 시푸드 천천히 천천히 여기 안 급해 안 급해. 고기도 갖고 와야지. 고기 삼겹살 좀 갖고. 살아있는 새우를 바로 먹어서 그런가? 와 진짜. 야 앞에서 열심히 굽고 있거든. 우와 여기는 이제 고기 구울 거예요. 이건 불판인데 좀 독특하더라고. 여기는 이렇게 생겨갖고 밑에는 이제 야채 넣어가지고 육수를 좀 내고요 여기에 고기를 올려서 구워 먹더라고. 사람들 진짜 겁나 많아요. 진짜 아직 저녁 식사 전인데 이렇게 많아. 올라 그런가? 이거 올려야겠어. 야 올릴라 하니까 너무 움직이는데. 콜라트 물려 콜라트에 담갔다 빼요? 네. 얘가 너무 팔딱거려서 얼음물에 담근 것 같아. 옆에까지 지나다니면서 뭘 사는지도 모르는 뿐더러 아,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안 들어왔는데 요번에 가보자 그래서 왔는데 짱인데? 아니 시간 제한이 없어? 요 리미트가? 시간 제한이 없다고요? Why I will at this close to the sky?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앉아서 먹으면? 응, 응. No limit? One hour, two hours. 그렇죠. 시간 무제한. 저는 시간 무제한이라는 거. 이런 그런 거 없어, 쿠키야. 배 터질 때까지. 행복하죠? 시간 무제한의 기세라니. 이게 밖에가 더운 게 아니라, 이게 더운 거. 밖에는 시원. 아, 안 더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샤브샤브도 아니고 삼겹살도 아니고 뭐라 그래야 되지? 제가 그런 생각은 이렇게 고기 기름이 빠져가지고 여기 오징어가 오징어거든요. 오징어 오징어 한번 먹어볼 건데 오징어가 예술이야. 아 진짜 이거 원래 짭짤한 게 진짜 맛있네. 짭짤해갖고 그냥. 오늘은 파타야 조움티엔 비치에 있는 해산물 뷔페에 와서 싱싱한 해산물을 잔뜩 먹어봤는데요. 파타야에 왔는데 새우를 좋아하신다면 진짜 여기 강추합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새우를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데 시간까지 무제한이라고 하네요. 여행 정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목적지에서 뵙겠습니다.